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건희 팬카페인 건승코리아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인 위드훈이 이 둘이 척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공개된 건승코리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건승코리아는 오늘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위드훈이 매니저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며 기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동훈 팬카페 위드훈이가 최근 업로드한 글 때문인데요. 위드훈이는 나는 국민의힘 대통령 영부인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얘기가 도는데 건승이 위드훈이에 개입하면 그런 소문이 사실이 된다 하며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팬카페는 김건희의 비판글을 허용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김건희 팬카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김건희 팬카페는 협박에 가까운 통보라며 분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한동훈 팬카페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은 현재 김건희의 방탄을 위한 비대위원장이라며 국민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동훈 팬클럽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 것이죠. 한동훈 팬카페는 김건희에게 척지는 모습을 보이며 내심 한동훈에게 김건희 손절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동훈 팬들도 김건희는 골칫덩어리로 보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한동훈 팬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를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며 손절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 언론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명박으로 인해 당시 여당이 정권 심판론에 시달릴 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며 이명박에게 척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비대위는 정권 심판론을 탈피하며 152석을 얻었습니다. 많은 보수 지지층들은 한동훈에게 박근혜 비대위가 보여줬던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반응은 실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민 70%가 반대하는 김건희 특검 거부권인데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 언급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 부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에 보수 측은 실망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 심지어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 및 대통령실 인사 중 오는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들이 50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상당수는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 그리고 PK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천을 두고 당 현역 의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보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건희의 손절을 외치는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김건희라는 폭탄을 껴안고 총선을 향해 달려가는 한동훈 비대위. 그들의 결말은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한동훈 외모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관한 유시민 작가의 냉혹한 분석 함께 시청하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는 기사는 하나같이 외모를 언급해요.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늘 정치인을 외모로 띄우려고 하는 건 잘생긴 정치인들이 있죠 실제. 근데 그러니까 장신구를 다 떼봐야 외모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장신구를 예, 그렇게만 얘기하죠. 예. 근데 제 말은 기자들도 왜 외모로 띄우려고 하는가. 본인도 키높이로 그 까치발 하는 것도 그냥 외모거든요. 기본적으로. 아,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없거든요. 예. 그 애잔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잔인하다. 너그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장신구, 장신구, 야. 모르고 뭐라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장친구.